자, 들어봐봐요. 회계사가 언 얘기를. 동맹 연방제 재벌 해체. 자, 재벌 해체. 이 재벌 해체 부분은 이미 법규적으로는 돼 있어요. 되어 있대잖아, 법규적으로. 저희가 윤석열 정부 있을 때, 있을 때 부지런히 투쟁해야 됩니다. 투쟁을 해라. 이건 헌법이 우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여기에 대해서 투쟁을 하면은 국민이 또 알게 되는 것이 국민이 알게 된다.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정말로 이 민주당은 사회주의, 사회주의 혁명을 저는 했다고 저는 했다고 봐요. 보다 했다고. 그래서 제가 문재인 장하성 심상조에 대해서 감사청구 할 때 혁명을 했다고 저는 거기다 명기를 했습니다. 자. 그리고 근거를 다 잡아도 줬어요. 근거도. 그래서 이제 이 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. 예, 이거 봐. 진행 중.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재벌해체 연금 사회주의 부분에 대해서 법규적으로 다 돼 있고 법규적으로 다 돼 있어. 한 순간 잘못되면은 한순간 잘못되면 버려요. 맞아요. 맞아. 삼성생명법 하나 통과돼 가지고 이재용 체제 그 공동체제 되고 공동체제가 돼. 유상증자 한번 때려버리면 국가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국가가 운영 다 끝나는 겁니다.